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항만은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처리하는 곳으로 우리 경제의 최전선 기지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항만 물류, 즉 해양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해양도시 부산에 있어서도 핵심 자산이자 동시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의 해양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떤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KBS 부산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3주간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또 클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부산 해양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혁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스마트 항만, 항만 물류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찬 한국해양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준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해양기획 3부작 미래를 항해하라. 오늘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부산항의 경쟁력은 어떤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코로나19 여파 속에 선전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앞서 화면에서 보신 대로 2000년대 초 세계 3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항만들의 급속한 성장 속에 이제 10위권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항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홍성준 본부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경쟁력은 이제 연간 처리한 컨테이너 개수를 가지고서 항만의 순위를 매겨왔던 건데요. 단순히 이제 물량이 감소되거나 순위가 하락했다 그래서 항만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세계 공장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 더불어서 물동량 증가 두 자릿수씩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상위 10개 항만 중에서 7개를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인 웅크타드에서는 매년 항만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항만 연결성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예.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 부산항은 5년 연속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처럼 우리 부산항은 매주 한 280여 개의 전기 노선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잇는 다양한 피더 네트워크. 예. 그리고 2,400 TU급, 24,000 TU급 대형 선박 입항 가능한 항만 인프라하고
그 세계적 수준의 항만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항만의 질적 성장하고 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컨테이너 처리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항만 연결성 지수를 살펴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해양대 남기찬 교수님, 현재 부산항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부산항은 그 우려와 그 기대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뭐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그 연결성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항은 현재 처리한 화물의 50% 이상이 환적 화물입니다. 예. 이 화물들은 중국과 이웃 일본의 중소항만에서 오는 이런 화물들이기 때문에 부산항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 환적 화물은 우리나라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산항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이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갈 필요가 있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부산항은 체질적인 개선을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예. 그 생각합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 항만이란 부분이 대단히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또 전문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적 화물이라는 것은 그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고 다시 가져가는 그 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부산항의 상황이 결국은 지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부산항이 정체가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 차원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겁니다. 김병기 부산시 국장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물류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물 경쟁력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과 관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남 교수님께서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는 50%가 환적 화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큰 배로 돌아간 걸 갖다가 피드선 작은 배로 인근 일본이나 동남아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오늘 논의할 때 스마트 항만 기술들 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을 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가장 빨리 선박 입출항을 지키고 항만을 최적화 시켜서 빨리 배달하는 이게 중요한데요. 예. 부산이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예. 어떤 새로운 분야의 일자 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우리 지역 경제의 조선 기자재 산업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예.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결국은 스마트 항만으로 예.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라는 개념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스마트는 낯설지 않은데 스마트 항만은 아직은 다소 낯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홍성준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해운과 항만과 내륙 운송과 관련된 이 뭐 모든 물류망의 자원들이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예. 있는 상태고요. 또한 상호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유로운 항만이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항만의 자동화가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다른 모습은 물류가 최적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된 항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의 효율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및 배후 도시와의 연결성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류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송을 하고 밖에 적출까지 할 것인가 예, 그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항만의 자동화 부분에서
이 무인이라는 것이 원격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완전히 스마트화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격 예.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자동화돼서 좀 스스로 움직이는 AGV 같은 예. 장비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항만의 자동화에 포함시키는 예. 개념으로 근데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항만의 자동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항만의 자동화가 당연히 포함되는 예. 개념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좀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남 교수님, 그 거대한 이 항만 시설을 스마트화한다는 것이 스마트 시티 때도 그랬지만 정말 막대한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변화가 시급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왜 스마트 항만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예, 기존보다 더 나으니까 예.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비용이라든가 생산적 측면에서 기존 항만보다가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무인 터미널은 예. 고비용 저효율 항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진전되면서 지금은 기존 터미널 못지않은 그런 생산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예. 또 비용은 많이 기술 진전에 따라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친환경 지금 안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과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도 가장 이상적이겠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등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서 예. 시장에서 도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항만도 그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대가 예.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단계로. 해야 되겠군요. 예, 뭐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도태된 걸 보면 겁도 나기도 합니다. 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자, KBS 부산 해양 기획 3부작 미래를 항해라 스마트 항만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경쟁 상대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 텐데 해외 항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해외의 앞선 항만들은 스마트 항만으로 변신을 했는지 예, 남 교수님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95% 이상의 터미널들이 항만들이 유인하거나 예. 기존의 부산항과 같이 반 뭐 자동화 뭐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항만들 이런 항만들은 이미 부산항보다 먼저 그 무인화를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스마트 항만 할 때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 하드웨어는 장비 무인화 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디지털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인 장비 무인화는 199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했고 네.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또 중국 항만들이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네. 또 싱가포르 항만이 도입을 했고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제 부산항도 네.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무인 터미널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서 시작을 한 걸 말씀하셨는데 네. 1990년 초면 엄청 빨리 이쪽은 시작을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는 기술 개발이 중심이었다. 운영의 효율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그 당시에는 기존 터미널에 비해서 생산성이 반도 안 됐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그 시스템이고. 그때 이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니까. 그렇죠. 기술 예.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고. 기술을 선도해갔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예.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95% 이상의 이 터미널들이 유인 또 반자동화 단계다. 이 말인즉슨 스마트 항만으로 빨리 간다면 그만큼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해외 스마트 항만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홍성준 본부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 스마트 항만 선진 사례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이제 함부르크, 로테르담 항만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항만은 포트 커뮤니티 시스템을 통해서 항만 이용자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스마트화, 원스톱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항만이고요. 예. 함부르크 항만의 특징은
항만 주변의 물류, 이 교통 상황 등을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예. 복합 운송 연계, 또 화물 운송 최적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 항만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로테르다 항만이 이제 1993년도에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 ECT 터미널을 이제 개장을 했고요. 예. 2015년에는 이제 APM 터미널,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APM 터미널도 완전 자동화 구조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2017년 중국 상해에서 있는 양산신항 그리고 칭다오항 그 최근에는 2022년에 싱가포르 투아스항이 이제 완전 자동화 이제 부두로 자동화 터미널이 이제 도입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 부산항은 이제 칭다오항만을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칭다오항만의 특징은 그 화물 처리 구조하고 특성을 자체적으로 잘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운영에 최적화된 장비하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요. 예. 그래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는 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그 결과는 그 짧은 준비 기간 동안에 아주 집약적이고 완전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서 결과는 혁신적이고 효율 높은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외 다른 자동화 부두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안정성과 이제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한 30% 정도 그런 이제 예.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였다는 네. 거네요. 칭다오항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응집력 있게 네.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시도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항만이 있는 도시에서도 스마트 항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저 김영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유관기관 또 이 지자체 긴밀한 협업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해외의 이런 정책 내용이나 또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고 참고할 만한 것들 예, 어떤 예.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싱가포르를 들고 싶은데 뭐 싱가포르 제2위의 컨테이너 항구이면서 제1위의 환적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투아스 항을 건립을 할 때 그 정부기관과 대학과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업자하고 이렇게 이제 협업을 했는데 리빙랩 방식을 예. 도입했어요. 리빙랩이라고.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 스마트시티 사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리빙은 살아있는 말이고 이제 랩은 연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산항 신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 신항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연구실의 개념으로 봐서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하게 해야 되면 시스템 업자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그 실제로 어떤 임시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에 대해서.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고쳐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부산 그 신항 제1부두에서 네.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에 그걸 도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 해양대와 동의대가 참여해 가지고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방식의 리빙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특허까지 출연하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희망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항의 현 상황부터 스마트 항만, 해외 항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수산 해양기획 3부장 미래를 항해하라. 자, 앞서 영상 보신 대로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항 신항 석컨테이너 터미널 2의 5단계 자동화 장비 시연회가 지난 10월 27일 있었는데, 자, 이것이 스마트항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런지, 예, 홍성준 본부장님, 예.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 길긴 하지만 이걸 꼭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 개장, 그러니까 준공이다.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될 일인데요. 이게 사실은 10월 중순에 이제 여러 단계에서는 준공을 했고, 예. 27일 날은 이제 시연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운전 기간을 뭐 최대한 단축은 하겠지만 그래도 뭐 운영사가 원하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줘서,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터미널의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거지만 이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하역을 하면 장치장으로 이동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역 장비인지 안벽 크레인, 그 다음에 야드 크레인들은 전부 무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 개장이 돼서 뭐 터미널이 운영될 때 가보시면 그 야드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아니 안 보였어요. 일부러 예, 이제 피한 게 아니라 예, 사람이 필요 아닙니다. 없는 예. 거죠. 장비들이 다 예. 원격으로 이동되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아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런 자동화 부두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무인 작업 환경을 하기 무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휴먼 에러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가능으로 휴먼 에러 발생 가능성이 없고. 그 전기하고 배터리를 이용하니까 그 장비도 친환경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인건비, 그다음에 동력비 등 이런 절감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항만을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왜 해야 되는가 그렇죠. 라는 네, 그 이유들이 지금 여기 다 네, 완전 자동화 항만에서 드러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완전 자동화 항만에서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게 기존의 부산항 하역 장비가 90%가 외국산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2단계, 5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2-6단계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전량 우리나라 기업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장비로. 대단하네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 5단계 완전 자동화 부두의 역할과 또 이 얼마나 큰 효율성을 보이느냐, 향후 이제 2, 6단계나 진해 친항에도 영향을 미칠 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네요. 자, 이제 첫 발을 떼긴 했는데 또 시작입니다. 해외 선진 항만들처럼 적극적인 스마트 항만 육성 방침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 텐데 해수부가 한국형 스마트 항만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올 초에 한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 항만이 무엇이 다른지도 좀 들어봐야겠어요. 예.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만든다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의 국산화. 네. 일단 그 크레인 같은 걸 국산으로 다 만든다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인데 아까 제가 그 항만 운영 시스템이라고 아까 토스, 그러니까 그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이게 뭐 배가 언제 들어오고 모든 걸 전산으로 하는 예, 어떤 시스템이 예. 있어요. 그 항만 운영 시스템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선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관세층도 네. 붙이고 그다음에 뭐 로봇 시스템도 붙이고 IoT 장비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아직 한 세계적으로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 이게 뭐 항만 운영 플랫폼이라 볼 수 있죠. 예. 종합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AI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 어떤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고를 하겠다. 예, 예. 이게 이제 한국형 이제 예. 이런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계획인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나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갖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다를 때 비용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예. 일들이 줄어들겠어요. 하나의 플랫폼에 다 예, 접속을 해 버리면 되니까. 예.
자, 이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결국은 만들어 가는 곳이 부산 항만공사인데, 예, 본부장님이 가장 저 어깨가 지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예. 추진 계획을 좀 나온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첫 번째는 스마트 인프라 및 기술이 확보된 항만이다. 네. 이제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를 위해서는 이제 부두, 암벽, 이송, 야드 각 구간에서 이제 항만 자동화 기술을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세계 90% 항만은 자동화 수준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도 저 신항에 있는 그 저 북한 남콘에 있는 부두들도 완전 자동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두들을 이제 하나씩 완전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것과,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해운 물류 스마트화가 된 항만. 아까 우리 김병기 국장님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서 그런 이제 데이터, 그 또한 디지털 기반의 해운 물류 스마트화가 된 항만이다.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세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관련 산업이 같이 육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을 육성하면서 관련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하고 또 하나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이제 같이 양성이 그렇죠. 돼야 된다는 예, 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 안전 시스템. 스마트해서 여기저기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 안전 관리를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항만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 막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 소음, 탄소 등 이 항만 공해 요걸 저감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항만. 요렇게 한국형 스마트 항만의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친환경이 지금 가장 화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후 변화. 그러니까 저 부산항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많이 줄어들겠군요. 스마트 인프라 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육성, 근로자 안전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 주셨어요. 자, 점점 더 스마트 항만을 왜 꼭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항만 조성 목적이 이 스마트 물류, 부산항을 결국은 물류 허브, 동부가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선박과 항만, 그리고 이 내륙을 통합하는 것,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세계 최초라고 들었는데 이 남희창 교수님께서 이 디지털 트윈 항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죠. 예, 네. 어떤 겁니까? 디지털 트윈 하면 이 쌍둥이 가상의 그 쌍둥이 항만입니다. 부산항이 있고 예. 우리가 정보 재반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과상의 그 부산항을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윈, 쌍둥이, 네, 트윈 글자가 붙은 거군요. 예,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트윈의 한 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초기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다. 예. 실제 도로가 있고 종이 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가상의 공간에 구축을 한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눈과 귀 그리고 두뇌를 접목시킨다. 네. 그럼 달라지겠죠. 그것이 디지털 트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을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항만의 모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네네. 또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상황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내비게이션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지고 GPS도 발달하다 보니까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예측 시간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만에서 네. 구현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만을 중심으로 가면서 네. 그 관련되는 해상 또 육상 이것까지를 같이 아울러 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다, 트윈 예. 플랫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마트 물류 얘기로 좀 더 좁혀서. 스마트 물류, 그러니까 해상과 항만 그리고 내륙을 연결할 때 있어서 결국 이것도 이제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도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본부장님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1919년도에 직접
개발해서 현장에 도입한 항만물류 통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 생긴 겁니까? 2019년. 2019년.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는 체인 포탈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걸 소개해드리면 우선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차량 반출입 예약 시스템. 그리고 환적 운송 시스템. 또 하나가 통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최근에 개발했습니다만 e-slip이라고 하죠. 전자인수도증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트럭 배차가 사전 예약을 함으로써 그 굉장히 이제 그 뭐 아이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선박 이출항, 터미널 작업 등 이런 원활한 물류 흐름에 필요한 정보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박의 대기 시간 또 네. 마찬가지로 줄여둘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박 대기 시간, 선박 대기 시간부터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화물차들이 빠져나갈 때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현재는 뭐 전체 적용해서 운영하고 네. 있지는 않고 이제 테스트 배드로 운영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이게 전체 부산항 전체로 넓어지면 네. 대단히 혁신이 될 것 같아요. 이 물류의 효율성을 결국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항만은 지금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만약 이대로만 쭉 간다면. 예, 예. 시 차원에서 다른 연결 도로나 이제 배후 도시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인지.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항공, 항만, 육상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신공항이 29년도 완공이 되고 신항하고 뭐 가깝다 하지만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고기를 철도라든지 가까운 철도라든지 어떤 도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철도망이라든지 네. 도로망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 지금 우리 가덕대교에서 가덕도에서 나올 때 가덕대교를 넘어서면 녹산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이 엄청 밀리는 거예요. 많이 막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고가 형태로 해서 예. 아예 넘어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금 설계 중에 하나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불경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불경이 겹치는 어떤 지역에다가 종합 물류 단지라든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그까지 이제 이게 도로로 인 연결을 해서 어떤 스마트 물류 창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두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연결되는 어떤 도로를 네. 건설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항만에 필요한 기술을 2031년까지 90% 이상 국산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 항만 관련 기술과 장비 산업도 덩달아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지역의 관련 산업의 현황은 어떤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처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육성 전략도 동시에 필요할 테고요. 자, 홍성중 본부장님, 지금 현재 네. 좀 어떻습니까? 관련 산업들. 부산항만공사에서 이번에 개장한 그 신항 석헌 자동화 항만 구축에 약 6,100억 원 규모의 국산 자동화 항만 시설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도입되는 컨테이너 크레인 15기 그리고 트랜스포 크레인 80기 이 모두가 우리나라 중공업소가 이제 제작하는 국산화 사업인데요. 예. 이번 항만 시설 장비 국산화 사업에 약 한 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로 추산이 되고 1조 원. 네, 네. 한 2,4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불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항만 시설 장비 국산화 사업이 이 장기적이고 뭐 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지원하고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실은 법 관련된 부분은 네. 부산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예, 예.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같네요. 장비 국산화는 혁신적인 어떤 시도였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생태계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예.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비용이 인상되고 네. 거기에서 중국 장비와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우리가 10%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가려면 네.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안. 그걸 마련해야만이 이 장비를 발주하는 쪽에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시 중국 장비로 되돌아가지 않게 할 수가 있다. 남기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스마트 항만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그에 걸맞게 또 이제 제도 개선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국장님, 이거 말씀하신 김에 이 스마트 항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를테면 뭐 산학연관 이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나요? 예, 그 아까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지산학을 강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TP라든지 어떤 비스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R&D 기술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이제 지원해서 협업을 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항만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을 테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일자리의 성격도 바뀔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서 첨단 업무로 바뀔 듯한데 항만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남기찬 교수님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문인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업을 최소화하고 또 네. 대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 우리가 얘기가 된 석헌 2의 5에서 이미 문인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현장이 없이 막연하게 진단을 하고 뭐 처방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그런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현재 협의체가 계속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노사정이 조금씩은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번에 2의 5단계에서는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사가 기존 인력 100% 고용 승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도 해고되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다 승계를 그렇죠. 하겠다는 어쨌든 약속. 어쨌든 예, 일자리를 다 그 만들어주겠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항 전체를 보면 이 노무 인력이 상당합니다. 몇천 명 수준이니까 이러한 경우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 실업 문제에 대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사회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력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승계된 인력을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 우리가 진단 내에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인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어떤 종류고 어느 정도이고 그럼 거기에 맞게 현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네. 그런 재교육의 문제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조절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예.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런 인력들을 계속 신규 채용을 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신규 채용을 끊고 지금 기존 인력들을 그렇게 좀 전환해가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그렇군요.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그게 사실은 이 노무 관련해서는 저 부산항만공사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의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이 인력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기존에 이제 재래식 항만에서 써왔던 인력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잡아가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기존 항만 인력을 신규 스마트 항만 장비 운영 인력으로 전환하는 예. 그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항만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부산북항 자성대 부두가 이제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고요. 신항의 2-5단계 이제 완전 자동화 부두가 예. 개장이 되면은 자동화 장비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직무관 인력의 전환 교육 과정, 네. 암벽 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 그다음 자동화 장비 시뮬레이터, 예. 요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실습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항마 장비 조작, 그다음에 안전 이 교육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력들이 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2025년까지 약 총 이제 5년간 전체 인력 한 760명 그렇군요. 정도를 교육을 해서 알겠습니다. 전환을 위한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철저한 또 교육과 계획, 또 대화와 소통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인력 문제는 효율적이고 네. 모두가 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부산 해양기획 사무장.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 항만, 부산만의 특징을 지닌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당구 말씀도 좋고 또 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창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스마트 항만을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항만의 그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공 요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논의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의지, 관계자들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 공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될 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스마트 항만 증식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 실무자분들이 계시니까 결국은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홍성준 본부장님도 한 말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가 보통 스마트 항만의 정의를 항만 자동화에 이제 한정하는 그런 그렇게 해왔는데요. 예. 근데 앞으로 이 스마트 항만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속된 말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류의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의 디지털화 또 거기에 따른 스마트 안전, 친환경, 그다음에 운영 효율화, 특히 중요한 게 뭐 배후 도시와의 연계성 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이런 의미를 다 포괄하는 이 광의의 스마트 항만으로 인식 전환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항만공사는 이런 뭐 스마트 항만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고부가치 창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기관 그리고 또 업단체 학계 이용자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뭐 진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항만을 그냥 단순히 이 자동화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다소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희 국장님 말씀 예, 지금 스마트 항만이 단순히 낭비를 줄이고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 인력들도 아주 고급 인력들을 이제 부산이 지금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예. 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을 제1부두에 부산시나 1부두에 그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으로 했지만 이걸 부산 전역에 부산시랑 전역에 하는데 한 400억 정도 들거든요. 예. 한 4년 정도 걸려요. 지금 시작해도 한 2029년 정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부산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 부산항이 정말 세계 1위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산항의 발전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은 오늘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항만으로 가는 것, 부산시의 브랜드와 또 인프라, 모든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과 다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항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의 허브, 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또 부산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미래로 가는 혁신의 열쇠, 부산형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와
학계, 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하겠습니다. KBS 부산 해양기획사무장 미래를 항의하라 스마트 항만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나 쉽고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40분 제2부 친환경 선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